안녕하세요. 닥터펜입니다. 다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자식들을 의사를 시키고 싶으신지. 오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해서 가지 않았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약간 막 용, 드래곤 같은데 자식이란 전 유니콘. 유니콘. 걔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나 딸이 따르고 싶다라는 건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우리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야 하는 건 어쨌든 그 친구 날 롤모델로 보는 거고. 그 친구. 자식이 없어서 너무 멀게 느껴져. 그 친구. 아주 멀리 있어. 모르는 사람. 구독자님보다 멀어 지금. 아직까지는 제 직업에 만족하고 힘드신 분들을 도우면서 제 업으로 간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자식들이 한다면 추천은 해드리고 추천은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려고 저는 애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럼 다른 질문. 아이가 그러면은 나중에 아빠 난 유튜버가 되고 싶어. 유튜버.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가 되고 크리에이터. 싶어. 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제 그때도 유튜브가 있겠죠? 제 자식이다. 그때는 뭐 AI가 다 대체를 해가지고 그쯤 되면 너무 먼 얘기가 됐는데? 컨텐츠가 건전하고 네. 자극적인 주제가 아니라면은 해보게 할 것 같아요. 되게 망설이시네. 네. 뭘 또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뭘 할 수가 없어. 윤학준 선생님은 실제로 네. 아이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애가 5살, 3살 둘이나 있으니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나중에 뭘 하고 싶어 할까.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야. 맞아, 둘 다 의사니까. 그러니까 약간 팔불출 같은데 만약에 뭐 하엘이가 레고로 이렇게 성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너무 내가 볼 때 그럴싸해. 그러면 건축에 재능이 있나? 뭐 이러고 뭐 어떨 때는 뭐 색종이 잘라가지고 뭐 청소기라고 만들어 와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되게 그럴싸하단 말이야. 얘가 혹시 IT 쪽으로 색종이랑 IT? 다이슨 약간 그런 걸 좀 해보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환자분 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차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왜 아픈 걸까? 이 증상을 왜 나타낼까? 이거를 추론하는 과정 자체도 좀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고 맞아요. 사실 저는 공부도 좀 잘 맞은 편이고 해부학 같은 거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고 얘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킬 텐데 오진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그쪽이긴 하죠. 만약에 얘가 의사를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강제로 막 강요할 생각은 네, 그렇진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 의료 관련한 만화책 같은 거를 이렇게 구비를 해둔다든지 자기 책 제가 쓴 의학서적 같은 거를 이제 의사 조성가다든지 병원 놀이를 좀 사준다거나 네, 그렇기도 하고 좀 놀이할 때도 병원 놀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형들이 뭐, 다 가운 입고 있어 집에 가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애기 가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애기 가운 있고 귀 같은 거 이렇게 도구 볼 때도 제가 좀 이렇게 손을 만져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럼 유도하는 거 아니야? 자식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안 시켜요 근데 오히려 더 싫어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질색. 되면 뭐 어쩔 수가 병원 놀이 안 해 안 해 재미없어 아직까지는 좀 재밌어 해요 왜냐면 제가 환자 역할을 하고 뭐 그러니까 막 주사하고 그래요. 주사하고 막 약 드리세요 그리고 그래요. 아 그리고 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의사 선생님이랑 다르게 놀아요. 무조건 컴퓨터가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다 자기가 본 의사 선생님 다 컴퓨터 앞에 있었거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고 얘 약 줄게요 이러면서 컴퓨터 보면서 얘기해요. 뭐 처방전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되게 신기해. 우리 어릴 때 다르겠다. 병원 가도 다른. 네 완전 달라요. 근데 그때 청진하고 뭐 약 써주고 그러면은 저는 주사 약. 오진 선생님처럼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고 싶은 게 의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거죠. 어느 정도 왜냐면 저 되게 만족하고 실제로 우리 집에 만화책도 있어요 준비를 좀 해놨죠 아직 아 저는 사실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램은 이과 계열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왜요? 결국에 의대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약간 좀 과학자라든지 제가 약간 어렸을 때 과학자 약간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도 당연히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고 공학이나 과학, 아니 기초과학 이쪽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면 네, 혹시 유찬 선생님한테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해라 말한 집안 어른분 계신가요? 집안 어른분은 없었고요. 저는 외삼촌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외삼촌이 어머님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 언급이 없다가 고3 때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의대 한번 가봐라. 왜 가러 가면 갈 수 있는지 아셨는지 의대가 좋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고3 때 좀 돼가지고요 그렇게 막 강요했다고 하긴 어렵고요 보니까 좋은 거 같더라 약간 이 정도 그런 정도였구나 예, 그 정도로만 오진수 선생님 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집안에 뭐 의사가 없어요. 사촌 누나가 공부를 좀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잘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 이렇고. 누나가 공부를 잘하더니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어요. 어, 정말 잘하셨네. 네. 진짜 잘하셨구나. 그래서 어, 나도 가야 되나? 약간 정신과 한 것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누나가 또 정신과. 아.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과에 대해서 더 관심도 생기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 확실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는 아니시지만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고 하면 좀 더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맞아, 않을까 맞아. 싶긴 해요. 좀 그런 건 있어요. 맞아요. 이낙준 선생님은 어머니가 치과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는 아니시고요. 치과 의사신데 네, 그렇죠. 덴티스트.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치과 의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죠. 제가 이제 원래는 어렸을 때 저를 되게 몸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 공부나 레지던트를 못 견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약대를 가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수험생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 최대한의 점수로 가고 싶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점수 손해보고 싶지 않죠. 네, 그게 내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내고 싶잖아요. 사실. 상향 지원을 하지. 네. 하향 지원하면 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게 됐고 어머님 생각에는 되게 이제 비슷한 직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낙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직종이에요. 어, 다른 직종이죠. 저는 온몸을 배웠고 이제 어머님은 입만 배우셨으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성적이 나오니까 어머님이 그러면 치대를 가라 나처럼 치과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 나는 엄마처럼 평생 남의 입 보시기 싫어. 그런데 지금 입을 제가 귀를 보고 있어요. 결국 제가 이비인후과가 돼서 나는 입이랑 귀도 볼 거야. 코목을 보고 있죠. 입이랑 귀랑 코도 볼 거야. 그런 생각하면 내 과를 썼어야죠. 내 과를 되게 비웃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서 아니 뭐 그 두 개 아... 구멍 두 개 더 보는 거죠. 근데 뭐. 또 비슷한 어머니가 좀 더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저도 의대 개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직도 치과 의사가 남자면 되게 어색해요. 제가 그러니까. 본 치과 의사는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다 여자 병신이잖아요. 저는 엄마 친구 병원에 가면 항상 치과 의사는 여잔데 남자 선생님을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무섭고 약간 어린다. 왜 치과 의사가 남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아직도 그 어색함이 있어요. 어머니의 직업이라는 그 네, 그것 때문에 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자식이 문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문과도 약간 생각해봤는데 내가 못 가진 뭔가 아, 항상 의대 온 사람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법대를 갔으면 어땠을까. 아 전 법대는 약간 너무 그 공부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좀 차라리 순수 문학. 어 소설가? 책도 안 보시면서 무슨 내 책 봤어요? 그건 순수 문학이 봤어요? 아닌가? 순수 문학이 순수 문학이지 즐거움을 위한 문학인데 장르 소설 딱 판타지 장르소설도 문학이죠. 아, 뭐 그렇긴 하죠.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뭔가 경영. 아, 그래서 봤냐고요?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 선생님. 좀 봤잖아요. 그거 두 번. 아, 맞다. 두 번 봤어요. 아, 여기는 훌륭하게 과학을 완수했습니다. 그러고 나 그거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맞아요. 응. 그 대목만 읽은 건 아니죠? 아니. 다 봤어. 재밌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거 보니까. 봤네요. 무조건 봤네. 어쨌든 Q&A가 있어서 한번 네. 또 저희가 네.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났네. 항상 이래.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 오진승입니다. 2018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19년 황금돼지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의 우창윤 심혜리입니다. 네, 지난 2018년 구독자님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였고요. 다가온 2019년 19년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네, 그런 다가온 2019년에도 닭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닭부 구독자 여러분 2018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은 더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저희가 재밌게 찍은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추천 영상도 봐주세요. 다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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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못했는데?